빵가루. 응? 아, 빵가루? 저게 핵심이에요. 오. 나는 전을 시키면 이 끝에만 먹어. 바삭하잖아요. 안에는 뭔가 질척하거든. 그치. 얘를 뿌려서 먹으면 전체적으로 아삭한 느낌이 살아요. 빵가루가 시작하지. 모두가 크러스트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. 야. 빵가루 무친 부추가스! 부추가스! 부추가스? 돈가스 대신에? 뭘까? 궁금하지? 그럼 따라와. 자, 이제 팬을 달굽니다. 여섯 숟가락. 하나, 둘. 왜 넣는다고? 이렇게? 그냥 볶으세요. 네. 중불에서 볶으세요. 다섯. 빵가루를요? 다섯. 끝. 기름 안 두르고. 내가 멸치, 프라이드 멸치 하듯이. 이것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아, 진짜 신박하다. 물체가 있으면 거기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아삭해지는 거예요. 튀길 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건 수분이 나가는 거거든요. 우리가 아는 튀김이 되는 거죠. 약불로 하세요. 이거 타면 큰일 나요. 빵가루 한 건 대박이다. 도톰이 타겠다. 그렇죠. 그래서 네.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. 이렇게 볶으면 휑한 냄새에서 빵 냄새가 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때 기름을 넣으면 돼요. 아, 기름을? 기름을 다섯 숟가락. 기름 다섯 숟가락이에요. 기름만큼은 넣어야 돼요. 빵가루에 마지막 수분까지 다 날리고 기름을 채워넣을 거예요. 그럼 되게 바삭해지거든요. 완전.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. 잘 해서. 부추를 넣을 거예요. 저게 위에다가요? 반죽 없이? 시골 할머니들 보통 파를 깔고 여기다 물을 넣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되게 근사해 보여서 몇 번 따라해봤는데 그 방법이 훨씬 편하더라고요. 반죽을 묽은 반죽을 위에다가 부으시면 돼요. 너무 맛있겠다. 먹고 싶다 하나 진짜. 맛있겠다 저것도. 아. 오징어 올려야죠. 전에는 오징어가 없으면 안 돼요. 이 정도면 진짜 맛있어. 새우랑 오징어. 새우는 또 반해서 이렇게 넣읍시다. 와, 야, 고급이다. 너무 맛있겠다. 자,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뭐죠? 고추. 고추 넣어야죠. 넣어야지. 전에 무조건 고추 있어야 돼, 진짜. 무조건 있어야 돼. 무조건. 그냥 뒤집어도 될 것 같아요. 뒤집기 전에 할 게 뭐죠? 계란물. 계란물? 맞아요. 파전집 가면 흰자, 노른자 막 이렇게 대충 보이잖아. 그게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. 막걸리집 가면 다 저렇게 전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정도만 푸세요. 성의 없게. 예스. 불은 계속 중불이에요. 그래야지. 뒤집을 시간이 온 것 같아요. 여기서 뒤집는 게 이제 관건이지. 자. 쭉! 빵가루 어떻게 할 거야? 뒤집으면 돼요. 와! 와! 대박이다, 진짜. 이야! 모양이! 야, 이거 지금 뒤집는 거 보고 진짜 대박이다. 이게 프라이팬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보통 사람들 그건 모르게 돼. 공중에 딱 띄우면서 그 부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뒤집는 거거든. 아,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하네. 저도 많이 엎었어요, 옛날에. 이게 아삭한 역할을 할 거예요, 근데. 바스락바스락. 오, 맛있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지금 10분 넘게 구웠죠, 한쪽? 약불로? 뒤에가 약간 소보루빵처럼 됐어. 네, 소보루빵처럼. 7, 8년 전쯤에 건대 쪽의 레스토랑에서 네. 어떤 셰프분이 저렇게 전을 하는 걸 봤어요. 그래서 방법은 다르긴 한데 저렇게 응용하니까 비슷한 식감이 나오는데.